때 재차 되는 부분에서 약간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세밀함을 더해줄 자원은 이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엔 안상민 선수와 함께 더불어서 그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관표가 해줘야겠죠. 자, 이대 패스! 슛! 아! 들어갔습니다! 자, 정민우가 4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스쿼드 1대0! 이번 시즌 정민우 무섭다. 재개하겠다. 비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네. 정민우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했어요. 지금도 한 번 온 찬스를 오른발로 정확하게 갖다 댔는데 그렇죠. 그래서 장갑을 꼈었고 정성욱 골키퍼는 이번 경기 일단 골 장면이죠. 그렇죠. 오, 아, 잘 찼어요. 완벽하게 자, 하프발리 슈팅을 강력하게 연결했고요. 자, 자 보통 이렇게 되면 감이 오는데 네. 어떤 선수가 찰지 정말 감이 안 오네요. 오, 네. 지금 골키퍼 입장에서 머리가 아파지죠. 그렇죠.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송수영이 갑니다. 송수영! 송수영! 아! 송수영의 멋진 프리킥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0. 자리가 워낙 좋았어요. 사실 오른발로 차도 매섭고 왼발로 차도 매서운 자리인데 그렇죠. 이관표 왼발 날카롭고요. 송수영 오른발 있거든요. 아, 부산교통공사 아까 제가 봤을 때 선제골 이후에 추가골을 내주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렇죠. 어, 일단은 오늘 경기 대전한국철도가 많이 앞서가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0이 됩니다. 아, 송수영 선수의 오른발 날카롭습니다. 이어 쪽을 노렸어요. 너무 잘 감았어요. 지금 벽을 살짝 넘어가는 킥을 시도했고 네. 최진벽 골키퍼 입장에서도 볼이 워낙 낮고 빠른 스피드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야구는 조금 뭐 마흔까지도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본다면 자, 좋아요. 오른쪽으로 빠졌고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사실은 적은 숫자로 공격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역습 찬스 잡았을 때 더 평소보다 빠른 볼 처리가 필요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에요. 오, 지금 오, 다시 슈팅! 연결! 들어갑니다! 멀티골을 기록해냅니다! 정민우입니다! 자, 오늘 3대0까지 부산교통공사의 숨통을 끊어놓은 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부산교통공사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약간 정말 안 풀리는 경기고요. 네. 대전한국철도는 상대방의 어떤 아쉬운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 기회마다 골을 넣으면서 어느새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서 최용우 선수의 슈팅이 굉장히 아쉬워집니다. 아, 그 자, 골이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 3대1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려운 경기인데 더 아쉽죠. 안 들어 네. 얼마든지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이 될 수가 있어요. 박중민의 스로인. 어, 지금도 그쪽에서 4대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야. 자, 이렇게 오늘 투톱으로 출전한 김동욱 선수도 골 파레이드에 합류를 합니다. 오늘 대전한국철도단이 이 경기를 네. 본인들의 잔치집으로 바꾸고 있는 분위기네요. 자, 지금은 빠르게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굉장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유현승 선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미 전반 초반에 그 위치에서 유현승 선수가 이 라인을 타고 돌파하는 장면을 한번 이미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뒤쪽으로 흐른 것을 네. 완벽하게 골문 구석으로 집어넣었을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아, 아무래도 이관표 선수의 선발 복귀는 천군 만마와 같다라고 전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요. 박스 안쪽인데요. 여기서 들어가세요. 아! 다시 한번 득점. 정민우 선수인가요? 정민우 선수가 정민우.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5대0이 됩니다. 아, 오늘 부산교통공사 저 측면 라인 근처 터치라인 근처에서 저 위치에서 전반전도 두 골이 나왔는데 네. 후반전도 저기서 또다시 상대 선수를 완전히 놓치면서 아, 사실은 이 위치에 대한 커버 때문에 구교철 선수를 다시 재차 투입을 한 건데 자, 지금 정민우 선수잖아요. 아, 지금 정민우 선수 또 한 차례 온 기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본인의 이름 석자를 쩌렁쩌렁하게 알립니다. 자, 정민우 선수가 오늘 경기 해트트릭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키커는 곽성찬이 준비합니다. 분명히 저력이 있거든요. 자, 시그널을 줬고요. 지금 올려섰습니다. 뒤쪽 좋아요! 헤더! 들어갔어요! 오! 정말 골! 부산교통공사가 추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5대1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부산교통공사가 이번 시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흐름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선수의 골이 터졌고요. 자, 이제 부산교통공사의
철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붙인 부산교통공사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면이죠. 뒤쪽에서 돌아들어가는 헤더 한 번 막아냈고요. 자, 두 번째 슈팅까지 막아냈지만 이야. 그 뒤에서 이준석 선수가 해결을 해줬습니다.